안녕 친구들, 조선의 기왕 파트 2로 돌아왔어.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여러 나라들이 이양선, 즉 다른 나라의 배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런 이양선을 내세워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여러 나라가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 다른 주장을 한두 인물이 있었어. 유명한 두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기 있는 박규수와 최익현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이 달랐느냐? 이제 박규수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박규수는 이제 일본 및 서양 세력과 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최익현은 일본 및 서양 세력과 통상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두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했고, 그리고 이두 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양반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그리고 여러 심지어 백성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두 관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조선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항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에 조선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자. 이제 조선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물론 이점도 있었어. 하지만 여러 문제도 생겨났는데, 이제 소규모 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조선의 그런 산업은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어. 그래서 도시 빈민이랑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 간 거야.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쌀을 수입해 가면서 쌀값이 크게 오르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도시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 그리고 또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하였거든. 그래서 여기 별기군의 사진인데, 이런 별기군을 양성하면서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 왜냐면 신식 군대니까. 근데 구식 군인들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 이런 별기군이나 신식 군대가 나오기 전에 옛날 군인들은 이제 점점 더안 좋은 그런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이 난의 이름이 바로 임오군란이었어. 그래서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구식 군인들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과, 즉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빈민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세 집단이 힘을 합쳐서 관청을 습격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궁궐까지 쳐들어가면서 열심히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실패하였어. 왜냐하면 청이 군대를 보내서 중재가 되었거든, 이 난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청의 조선에 대한 그런 내정 간섭이 더 증가되었다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었어,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설명할 사건은 이제 갑신정변인데, 이제 갑신정변이 뭐냐? 이제 임오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은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급진 개화파하고, 온건한 그런 개화를 원하던 온건 개화파 두 정치적 그룹이 형성되었어. 그래서 그 둘이 갈등하는 그런 양상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청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자 조선이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그런 급진 개화파들이 세력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 이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이 힘을 빌려서 개국 축하 잔치에서 정변을 일으켰어. 그리고 이 정변이 바로 갑신 정변이었어. 이제 급진 개화파는 정권을 차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시켰어. 예를 들어서 뭐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또뭐 재능에 따른 관리 선발,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정치를 했어. 하지만 청이 조선을 침략해서 이 정변은 끝이 나버렸어, 3일 만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주로 칭할 때 이제 3일 천하라고 하거든. 즉 이런 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는 걸 뜻하는 말이 바로 3일 천하라는 사자성어야. 그래서 청이 침략과 일본이 배신, 즉 일본이 급진 개화파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청이 침략을 하자 빼버렸어,
그 도움 주는 그런 군대들을.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은 끝이 나고 3일 만에 끝이 나고 이를 우리는 3일 천하라고 한다. 그것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이제 갑신정변 이런 게다 끝나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방 관리 횡포가 계속되고 농민들이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어. 그래서 이런 동학이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서 조선이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에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해지고, 그래서 전봉준을 선두로 한 전봉준을 비롯한 여러 농민들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이걸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 하지만 이제 조선 조정이, 즉 조선 왕이랑 그 주변 신하들이 있는 그런 조정이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도와줘라. 그래서 결국 청이 도움으로 인해서, 청이 중재로 인해서 이 동학 농민 운동을 끝났다고 해.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동학 농민 운동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역사적인 그런 지식을 한번 잘 워크시트 풀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그 자주 독립 국가의 선포, 어떻게 그 조선이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 그러면 오늘 듣느라고 수고했고, 그러면 안녕.